오늘 시편 제8편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부흥이다.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부흥이다. 오늘 이 시편 다윗의 시인데요.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통 이제 찬양시라고 이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저는 이 8편을 메시아 예언시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구조 가운데 이제 좀 특이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봐야 될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8편이 전체가 이제 구절로 되어 있는데 1절과 마지막 구절이 같은 이제 반복이라고 할까요? 같은 말씀을 지금 앞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어요. 이런 이제 구조가 시편의 다른 본문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서두에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과도 이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앞에 말씀한 것과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같은 말씀을 두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 가장 먼저 한 말씀을 지금 설명하거나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거나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제일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에도 되어 있는 것은 이 전체가 지금 이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다 연관을 지금 짓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신 그 야훼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차원이 다르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해주고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꾸려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통과 전승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뜻을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단어라든가 이제 고대에 있는 그런 이제 명칭이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하나의 해석을 붙인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지금 해석되어 있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나 그 이름에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광활함과 그 위대함과 그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하나님이 어떻다 그 이름이 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여.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풀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 명칭이 바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고 있는, 포함되고 있는, 함축되고 있는 언어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주님 가득한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돋보이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런 광활한 마음, 이런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이제 그 히브리 원문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하늘에까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예요. 여기 이제 영광이란 말이 5절에도 영화라는 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자, 요 영광과 영화 같으면서 조금 달라요. 5절에 나온 이 영화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 그건 이제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영광,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카보드라는 뜻인데 카보드는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중량감이 나간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하면 여기 1절에 말하는 영광은 영광이라기보다는 그 영광이 뿜고 있는 그런 광채, 그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외적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영광이 이 땅에 품고 내보내는 어떤 기운이라고 그럴까 이런 그런 광채, 이런 섬광,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이라 그럴까? 그분이 그 내뿜고 있는 그 기운이라 그럴까? 그것이 이 온 우주 만물 저 하늘에까지 아주 완전히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이 마음과 눈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과 이런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현상만 보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 현실로 돌아와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시편 1편에 나온 그런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대적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의 대적이죠.
자, 이들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땅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에 가장 힘없는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권세자들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이 땅에 가장 힘없는 자를 통해서도 가장 힘있는 자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더군다나 젖먹이들은 더 그렇죠. 이 깐단쟁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건,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 세상 권력자들이나 세상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모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만물, 또 이 지금 달과 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게 허상이나 허무한 게 아니라 실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제 이 4절이 지금 보통 이제 신학자들, 성서 해석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제가 조금 갈리는 부분인데, 자, 이제 그 학자들은 여기 나온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여기 사람, 또 이제 인자, 인자도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사람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일반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제가 이 찬양시라는 그런 분류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 예언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아까 1편에서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그도 모르지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오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되실 그 일이지만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라고 인자라고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죠.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된다고.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성경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어?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든 뭐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든 다윗의 이야기든 누구의 말씀이 되고 또 신약의 신약으로 가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든 뭐 서신서에 바울의 이 전도하는 모든 선교든 그 종합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이 8편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람은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그 중동 지역에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지체가 높은 존귀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가장 지구하시고 가장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여기 지금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냐면 그분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나온 이 영화,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여야 될 말이지 사람이 받을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존귀를 받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존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운다는 건 뭐예요? 왕관을 얘기하는 왕관, 어? 크라운,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을 영광과 존귀로 지금 왕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관을 쓰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들짐승이나 뭐 새나 물고기 모든 이런 것들도 다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주님의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데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어디까지 와야 되냐? 우리가 바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 다스림 속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에스겔 1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 우리가 돌이켜 살리라 우리가 슈브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삶으로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야 살리라 리바이벌 부흥이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엑수시아, 권위를 주셨는데 귀신을 내어줬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성령의 역사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해서 이것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께 여러분이 진심으로 맡기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사는 거예요. 리바이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절과 똑같은 말씀이 다시 재반복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는 마음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아프고 힘든 어떤 그런 환경일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이 다르면 이 세상에 대한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내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왔는지 패배의식 절망감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몸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안고 있지만 주님의 이 광채, 이 주님의 광선,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어느새 다 사라지고 없게 되는 영광의 그런 부흥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주님의 이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속삭이는 말든 험담하는 말든 시기와 질투 이 가증한 것들 거짓된 것들아 영광의 빛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은 공산화가 된다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진실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진실한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공산화될 일도 없고 이 나라 망할 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세요.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처럼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내 자신이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 불쏘시개처럼 제물이 돼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하나님 부흥을 이 세상에 끌어당기는 단초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세계를 리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시를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머물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깊이와 광대함과 그 거룩함과 그 존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고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사파며 또 공산화를 꾀하는 이 모든 악한 드러난 세력들이 이 주님의 영광된 이 빛으로 다 주님 그 세력들이 약화되고 사라지는 능력과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백두로부터 한라까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통일되게 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부흥, 시편의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뉴욕에서도 저 마닐라에서도 저 케냐에서도 저 중국 일본 하나님 온 사지 천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나 기도하며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더 많은 목회자들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그들의 잠든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부흥의 말씀에 하나님 뜨거운 반응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더 충만 말씀으로도 충만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주옵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들, 말씀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